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불교를 가다. 몽골 불교를 찾아서 오늘 구강이 되겠습니다. 몽골이나 이제 몽골 불교가 티베트에서 전해왔다고 했고, 또 지금 러시아 브리아트 공화국에 있는 이제 러시아 불교는 또 몽골에서 이제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브리아트 공화국의 불교도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칼 호수 주변에 보면은 또 그 불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칼 호수를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칼 호수의 청정성, 자연과 인간, 그리고 휴식.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그 서울의 날씨, 이제 여름이니까 정말 바이칼 호수가 생각나게 하는 뜨거운 날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바이칼 호수가가 아닌 서울의 한 복판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바이칼 호수가의 한 호텔방에서 남빛 호수를 바라보며 상상의 날개를 폈던 메모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크라이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영토를 빼앗으려는 이제 침탈 때문이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제 전쟁 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야욕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여행하다 보면은 어느 나라보다도 인종차별에 대한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되고, 러시아만의 유아독존적 우월감을 갖는 그들의 태도에 이제 접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90년대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특히 시베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쓴 그 바가지 요금은 참 지금도 아찔합니다. 방 하나에 무조건 1인당 두 명이 자도 1인당 100불씩 받던 그들의 얌체 같은 짓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스크바 같은 데에서는 호텔 종업원이 장사를 공공연하게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울란우데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탈 때 항공 티켓을 잘못 절단하여 곤욕을 치렀던 일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바이칼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바이칼은 러시아령이 되어 있지만은 19세기만 해도 시베리아는 불모의 땅으로 몽골족 계통의 이제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단 시베리아만이 아닌 세계 여러 곳에서의 식민지 쟁탈과 탐험이란 이름 아래 저질러진 정복사는 이제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시베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에르마크 티모페비치는 러시아의 이제 시베리아 정복 기초를 닦은 이제 탐험가죠. 17세기 초기 러시아인들은 동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내부 반발과 문제가 이제 발생했지만 탐험과 식민지화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엔 카자흐스탄 위병들을 앞세운 모피와 상하의 획득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재정 러시아는 시베리아 전역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고 알라스카까지 확보했었으나 크림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됐고, 때마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가 불과 720만 달러, 즉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가 못되는 헐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을 체결시켰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알래스카가 슈워드의 냉장고, 슈워드의 바보짓이라며 맹비난했으나 18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제 금이 발견되자 미국인의 정착이 크게 촉진되었고, 1912년 의회의 인준을 받으면서 알래스카 준주가 이제 설치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금, 은, 석유 등을 비롯한 각종 자원과 금속들이 발견됐죠. 알래스카에서 채굴된 철광석만으로도 당시 기준으로
720만 달러에 몇 배나 되는 4천만 달러치나 발견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 매장된 철만 이 정도인데 다른 금속 및 자원의 양을 고려한다면은 알래스카 매입은 사실상 매입이 아니라 재정 러시아가 미국에게 공여한 것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미국은 중동,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석유 매장량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알래스카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적대적인 활동 때문에 알래스카 간선도로와 더불어 방어시설도 이제 필요했습니다. 알래스카는 1959년 1월 3일 미국 49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베리아는 정치적 망명지이기도 했습니다.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옛날에 레닌그라드죠. 데카브리스트인 안으로 121명의 데카브리스트가 이제 재판을 받았고 5명이 처형당했으며 31명이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모두 시베리아로 유배당했습니다. 상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는 러시아 제국의 차르 표토르 대제가 1703년 설립한 이 도시는 1713년 모스크바에서 천도하여 1918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1918년 수도는 다시 이제 모스크바로 옮겨졌지만 러시아에서는 수도 모스크바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시베리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지역이 아닌 탐험과 망명으로 러시아의 땅이 되었고 바이칼은 러시아의 맑은 눈망울로 영혼을 적셔주는 천혜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곳 바이칼에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시인이 되고 자연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바이칼도 변화의 흐름을 비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90년대와 2017년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었고 몽골 사람들이 버스로 바이칼을 찾는 것이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불심이 강하기 때문에 울란우데의 브리아트 공화국 수도죠. 일본 기스 그 닷산 사원을 여기 이제 불교 사원인데 들려서 가는 것이 이제 여행 코스의 이제 정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 뿐 아니고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바이칼 호수는 수정처럼 막디막습니다. 여름마다 오고 싶은 바이칼은 정말 이제 먼 곳이죠. 하지만 한반도와는 일직선상으로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기도 합니다. 기차 타고 이제 갈라를 한번 그려봅니다. 이제 바이칼과 횡단 열차가 또 유명하죠. 입추가 지나자 더위가 한풀 꺾인 이제 느낌입니다만은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습니다. 항상 더우면 어떻게 살겠는가. 덥다가 춥다가 그렇게 또 살다 보면 세월은 가고 인생도 가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름에만 바이칼을 찾아서 그렇지 겨울에 바이칼은 더 멋있다고 합니다. 눈 덮인 바이칼 호수를 지나면서 보는 설경은 너무 낭만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갇혀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대륙의 끝단 반도지만 섬이나 다름없는 공간 속에 갇혀 있다가 보니 공중길이 아니면 갈 수도 없습니다. 빨리 육로길이 열려서 기차 타고 바이칼은 물론이고 유럽까지도 가보는 희망을 이제 가져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바이칼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7,400km나 됩니다. 러시아의 우랄 산맥 동부의 첼라빈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까지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노선을 포함해 야로슬라브스키 역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역까지의 9,297km 구간을 이제 지칭하고 또한 넓은 의미로는 몽골 횡단철도, 뭐 동청철도, 바이칼 아무르철도까지 포함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이제 부르죠.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까지 구간은 1956년부터 2001년까지는 모스크바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모스크바,
야로슬라블, 키로프, 또 페름, 에가 테람브르코를 경유하는 노선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그보다 남쪽은 모스크바, 블라드미르, 니즈니 노보고로드, 키로프, 페름, 뭐 에카 테람브르코 노선을 이제 이용하고 있죠. 러시아호는 모스크바의 야볼루스키 역을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역까지 약 7일간에 걸쳐서 이제 출발합니다. 엄청난 거리죠. 엄청난 거리고 항공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일본과 유럽을 잇는 연락 운송에 있어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그렇지 통일된 한반도라면은 이제 극동과 시베리아도 한국인의 무대가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잠재력과 남북한과 러시아의 지역 협력과 경업 가능성을 모색한다면은 극동 시베리아 한반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겠지만 현실은 꽉 막혀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극동 시베리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 자원을 포함한 천연 자원의 보고 지역입니다. 극동 시베리아의 개발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접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쟁이 발발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남북한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생산 요소와 산업 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경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 한반도 통합의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러시아가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기회가 와서 있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시베리아 여행입니다. 시베리아 특히 바이칼을 찾게 되면서 한민족의 뭐 기원설까지 이제 등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바이칼 호수 주변에는 부랴트족이 살고 있고 물론 이제 몽골계지만 먼 조상이 우리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롱고, 고려를 이제 솔롱고라고 하지. 부랴트족이 살고 있다는 이제 사실입니다. 코리 부랴트 종족은 고구려 발해 금나라에서 이곳까지 이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고 정사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아무튼 아마추어들에게도 바이칼은 그냥 지나칠 호수가 아니며 우리 한민족과는 분명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시베리아는 최근 몇 세기 동안에도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으며 오랫동안 러시아 제국의 유형지였습니다. 그 이제 유배보낸 1891년에서 1910년 사이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제 개통되면서 시베리아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어 시베리아는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소련은 시베리아에 많은 군락 노동 수용소를 설치하여 강제 노역을 통해 시베리아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니키타 후리쇼프가 집권하는 모든 군락은 이제 해방되었죠. 시베리아는 러시아 전체 영토의 77%에 해당합니다. 시베리아의 주요 지형으로는 중앙시베리아 고원과 서시베리아 평원이 있습니다. 서시베리아 평원은 지구 전체 육지의 10%에 해당합니다. 시베리아의 북부는 북극권에 이르며 남부는 중국, 몽고 등 다른 나라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북부 대부분은 북극권 이북에 놓여 있어 여름이 매우 짧습니다. 중북부 지역에서 여름엔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겨울엔 또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온통 그냥 밤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하얘 밤에도 한밤중도 하얗단 얘기.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 울란우데에서 23km 떨어진 페르카나 이볼가 마을에 소재한 이볼긴스크 닷산, 러시아 불교 전통 승가에
를 이제 방문했고 러시아 불교 전통 승가의 간부스님과 주지 불교대학 학장 스님을 만나서 이제 한국 불교의 교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산 사원은 1945년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그만 뭐 말사에 불과했으나 1945년 이후 러시아 불교 총본산으로 지정되고 러시아 불교 전통 승가 회장. 종정 및 총무원장격을 이제 회장으로 부르죠. 판디타, 판디도 함보라마의 이제 주석 서찰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불교 전통 승가회가 있는 이볼긴스크 그 닷산 사원은 러시아 불교 전통 의례를 보유하고 의학과 전통 승가학원이 있으며, 전통 승가는 1991년 다시 초인 크롤링 불교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현재 학생은 약 200명, 러시아 전역에 있는 61개 사원에서 이제 유학을 온 라마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에는 매우 인상적인 등신상이 봉안되어 있죠. 등신불, 등신상. 불은 아니고 등신상이지. 주인공은 다시 도르조 이디 갤로프. 그 라마 이름이죠. 큰 스님입니다. 그 부리아트 공화국에. 그는 제12대 러시아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판디토 함보라마였습니다. 그는 1927년 열반에 이자들면서 제자들에게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거든 땅속에 매장을 한후 30년 후에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부좌를 하고 앉아서 이제 좌탈 임망을 했거든요. 앉아서 이제 돌아가셨죠. 선정삼매에 들면서 입적하자 제자들은 독송을 하면서 기도정진. 제자들은 스님의 유언대로 했으며 30년 후에 땅을 파고 관을 열어보았더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불가사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신이 상하거나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라마들은 놀라서 정부 당국에 알리자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도 지시하기를 다시 묻도록 했습니다. 라마들은 잊지 않고 이후 35년이 지난 다음 2002년 9월 11일에 다시 살펴봤습니다. 과학자들과 병리학자들이 입회하여 확인한 결과 피부와 내장까지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논의한 결과 이볼긴스키 닷산 사원에 이제 봉안하기로 하여 이후 등신상을 이제 칭견하기 위해서 러시아, 유럽, 몽골 등지에서 여기 이제 뭐 등신불이라고 그랬지만 등신상이라고 그래야 되겠니? 스님이니까 등신상 매일 수백 명이 참배하러 오고 있다는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이볼긴스크 닷산 사원을 방문했을 때 등신불을 참배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수백 명이 등신상을 참배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후부터 라마와 불교도 수가 급증해서 러시아 전역의 61개의 사원과 700명의 라마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통 승가인은 칼미크공화국, 뚜바공화국과 자바이칼 지방의 지타와 러시아 연방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칼미크는 전 인구의 53%가, 뚜바는 52%, 브랴트는 20%, 지타는 15%이며 러시아 연방은 0.65%가 불교도인데 뭐한 150만 명 정도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칼미크 공화국은 러시아의 공화국으로 수도는 엘리스타이며 카스피해 알죠? 저 이란하고 이렇게 그 소련 그 사이에 있는 북서쪽과 이제 볼가강 하류 서쪽에 위치한 몽골계 공화국이죠. 징기스칸 때 이제 거기 그 병사들을 이제 그 이동해가지고 거기 그냥 눌러 앉은 거거든요. 뚜바 공화국은 러시아의 공화국으로 국교는 불교이며 수도는 키질입니다. 자이바이칼 지방은 시베리아 연방 강구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지는 이제 지타이죠. 인종적으로 깔미크 브랴트와 찌따가 몽골계라면 투바는 튀르크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불교 러시아 연방 내에 있는 뭐 깔미크라든지 무슨 투바라든지 뭐 찌따 뭐 이런데 이제 그 불교
그게 보면은 그 뭐야 깔미크하고 부랴트하고 찌타는 이제 몽골계 종족이고 투마는 튀르케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돌골족이래 돌골족 예? 돌골족 예? 돌골족이라는 건 지금 터키족을 얘기해 터키족 터키족이 대개 이제 터키족은 이제 이슬람화 되어 있거든요 거의가 이슬람화 지금 터키라든지 뭐 무슨 뭐 투크메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뭐 이게 다 투르크족이거든요 터키족이 원래 그리고 이제 이 터키족도 아주 먼 올라가면은 우리 같아요 우랄 알타이 여족이다. 아주 뭐 수천년, 수만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같습니다. 이제 터키족, 몽골족. 그러니까 지금도 터키족들은 우리 뭐 한국 사람들 그 여행을 가면은 형제라고 그래, 형제. 근데 우리는 터키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코리아는 이제 브라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쪽에서는 뭔가 이거 역사적 근거가 있고 이렇게 쭉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무시해버린다고 그거는 뭐. 그래서 어쨌든 몽골 불교를 찾아서 국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